1433년, 얀바네이크가 그린 이 초상화 속 부유한 부부는 관람객을 아름답게 장식된 응접실로 초대합니다. 비상한 관찰력과 노련한 붓질로 그린 사물은 용도에 맞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광택이 도는 벨벳, 반짝이는 노쇠, 대패로민 나무, 영롱한 유리는 15세기 상인 집안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얀바네이크는 그림의 가운데 있는 거울 위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선언합니다. 1434년, 얀바네이크가 여기에 있었다. 얀바네이크는 자연주의에 입각한 정교한 세부 묘사로 유명한 작가였지만 한 껍질 더 벗겨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상징으로 가득한 작품도 그렸습니다. 바로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같이 상징물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 말이죠. 방 안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초상화. 남자와 여자는 손을 경건하게 잡고 서 있습니다. 남자는 한 손을 가슴 언저리에 들고 무언가를 서약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자는 한 손을 자신의 배 언저리에 가져다 대고 있는 이 그림. 전통적으로 이 그림은 단순히 결혼식이나 약혼식 장면으로 그린 작품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그 이면에 훨씬 복잡한 수수께끼가 감추어져 있다는 해석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려진 이 그림은 당시 부유한 상인으로 추정되는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의 결혼 서약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미술사학자 에르빈 파노프스키는 시각적인 증거들을 분석해 그림으로 그린 결혼 증명서라는 그럴싸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결혼은 성례였으며, 바네이크가 중세의 도상학 전통을 잘 알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림 속 물건들의 상징을 읽어낸 것이죠. 타오르는 촛불 하나는 신혼방에 성령이 임했음을 표시하고, 벗어놓은 신발은 부부가 성스러운 장소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작은 개는 정절을 의미하고, 침대 기둥에 새겨진 성 마거릿은 임신을 수호하는 성인이죠. 파노프스키는 손을 잡은 남녀 사이 뒷벽에 걸려있는 동그란 거울에 비친 두 인물이 증인이며, 그 위에 라틴어로 얀바네이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쓰여있는 것이 결혼증빙 서류임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그림이 결혼 회고록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샹들리에 위촛불이 신랑 쪽에만 켜져 있는 이유는 이 그림이 부인 사후의 초상화이기 때문이며, 부인은 1433년에 세상을 떠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벗겨져 있는 신발은 결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새 땅으로 들어가려 할때 흙먼지 묻은 신발을 벗었다는 구약성서 출애굽기에서 착안한 것인데요. 과거의 흔적을 벗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일부 일처제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청박 체리나무와 창틀의 오렌지는 다산의 상징이며, 창문 쪽엔 신랑이, 침대 쪽엔 신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가정 공동체 내의 이분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얀바네이크는 수수께끼를 계속 내며 우리의 시선을 끌어들입니다. 특히 그는 당시 잘 사용하지 않던 특별한 유화와 기가 막힌 기법으로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세밀한 그림을 그려가며 관람객을 유혹하죠. 이제 그림에서 빠져나와 다시 한번 멀리서 이 작품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며 어떤 장면 같으신가요?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겠습니다.